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북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년에 걸친 편찬 작업을 마치고 전북 방언사전을 정식 발간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전북 방언사전에 담긴 전체 표제어 수는 모두 11,086개에 달하며 쪽수는 1,118장입니다. 사투리마다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활용형, 표준어, 뜻뿌리, 용례, 관련어, 해설을 넣었습니다. 블로그에는 방언과 표준어를 알아보기 쉽도록 대응어 표제어 찾아보기가 내용에 포함됐고, 저작권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례 출처 표기도 해뒀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어에 대한 보존 논의가 이뤄지던 중 전국 최초로 방언사전 편찬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